제가 워낙에 또 혼자서 생각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좀 땅굴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런가 마지막이라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는 했었어요. 너무 잘하시니까 다들 제가 여기 껴도 되나 이런 좀 자신감 없어지기도 했는데 또 저는 또 제 스타일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평소 그리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있는데 뭐 제가 그리고 있는 주제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이라서 좋았던 거는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먼저 보고서 하게 되니까 아 이런 시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이 되게 좋아서 약간 견문을 넓혀줬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무조건 제 체험으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그리고 있어서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먹방을 한번 봤는데 계속 추천 동영상으로 계속 먹방이 뜨니까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도 너무 배고파지는 거예요.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배고파지는 거지? 설득을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 주제랑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좀 다가서기 쉬운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.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나 서로의 생각에 대한 걸 많이 그려요. 사마는 이제는 멀어진 제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리게 됐는데 커가면서 전화보다는 문자를 하게 되고 만나지 않게 되고 하면서 생기는 오해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제일 와닿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모님과도 그럴 수 있고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기분으로 이 글을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단순히 그 문자만 보고서 추측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, 그 사람의 감정을. 그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약간 논란이 될 만한 소재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좀 그리는 편이에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좀 거친 언행을 하신다던가 좀 보면 속상할 만한 글들도 많이 적어주시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제 진짜 생각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, 제 의도를. 진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, 가끔.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보다 많이 인터넷이나 뭔가 그 소셜 이런 거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. 오히려 SDF 전에는 나 정도면 그렇게 뭐 인터넷 많이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남들의 의견을 자꾸 보면서 저도 어느새 이건 좀 별론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니까 괜찮아 라고 휩쓸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좀 남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들 뭐 오지랖이나 그런 것들을 듣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려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저한테 그냥 표출하는 거고 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제 의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